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497페이지 공기 조화설비 분야하고 냉동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기 조화설비 자, 공기 조화 설비는 공기를 적정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기 조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백화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백화점의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이나 냉방을 하지 않고 맞죠? 거기 백화점에서 자, 각 층마다 불 떼고 이러면 안 되죠. 난방기 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이 닥터로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그 설비를 공기조화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까지는 지금 현재 공기조화설비가 11회 때부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11회 때부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16회 때까지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문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전국 이 분야에서 자, 환경 이런 분야에 들어 에너지 이런 분야의 분들이 출제위원회 들어가면서 17회 때부터 17회 작년 올해 시험에 17회 시험에 두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처음으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문제씩만 꼭 출제되었었는데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기조화설비 쪽에서요. 그러면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가 공기조화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조화는 여러분들 공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해줄 것인가? 공기조화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가 이겁니다. 공급할 때 적정한 온도로 공급해줘야 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겨울인데 아주 추우니까 너들 영하 2도씨 공기를 막 공급해주면 공급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먼저 무엇인가 하면 그 공기조화의 4요소 개념에는 첫째는 온도죠. 기온을 맞춰줘야 되죠. 온도를 이제 맞춰주겠는데 온도 이 온도를 적정한 상태로 해서 공급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적정한 자 여러분들 보통 이겁니다. 우리 생활을 할 때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날씨는 보통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뭐다 습도가 낮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 추위를 느끼는 게 습도가 좀 높으면 겨울의 경우이죠. 습도가 높으면 덜 추워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높으면 더 더워지죠.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생활의 기본적으로 이 습도도 적정한 습도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겨울에 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내를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요. 이제 뭐가 많이 생깁니까? 결로가 많이 생기죠. 이 샷이 같은 데 뭐가 많이 낍니까? 성에 같은 게 많이 끼죠. 그리고 심하면 곰팡이 피는 집도 있고 있죠. 이런 게 많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를 낮춰버리면 감기에 잘 걸리죠. 집안의 습도가 굉장히 높으면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습도가 낮은 데서 감기 바이러스 활동이 원활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애들 저 감기들이 보통 애 놓으면 보통 가습기 틀어지죠. 가습기도 안 틀고 그냥 빨래 열어가지고 조절했습니까? 그래서 이 습도죠. 습도도 적당하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습도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겁니다. 이 기류 속도 풍속입니다. 바람을 기류 속도 이 풍속을 조절해서 해줘야 돼요. 바람을 너무 강하게 붙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류 속도 풍속 개념하고 그리고 공기 청정도입니다. 공기 청정도.
적정한 공기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청정도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갖다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공기를 만들어서 붙이다 보니까 뭐다 바람이 이룰 수밖에 없죠. 예, 풍속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냐 약하게 부냐에 따라서 우리가 쾌감도는 틀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공기조화의 사요소입니다. 이걸 적정한 상태로 공급해 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간략히 정리하시면서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거기 그 습공기 선도라는 게 나오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 4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습공기 선도 습공기 여러 개의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인데 500페이지 보시면 습공기 선도가 나옵니다. 선으로 습기하고 있죠.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막 선으로 나타내 놨죠. 여기 습기와 공기의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습공기 선도라고 합니다. 습공기 선도. 이걸 습공기 선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뭐 근고온도다, 뭐 상대 습도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노점 온도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은 요소를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497페이지 보시면 거기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나오죠. 근고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넘겨보시면 498페이지 보십시오. 498페이지 근고온도가 나오죠. 근고온도. 자 쉽게 여러분들 일반 온도계로 측정하는데 이 감온부에다가 건조상태로 일반 온도계로 측정이 근고온도예요. 그러면 이 감온부에다가 여러분들 있죠? 물을 뭉쳐가지고 이제 솜이나 천을 해놔 물을 뭉쳐가지고 한 것이 습구온도고요. 일반 온도계로 그대로 측정한 것이 무슨 온도? 근고온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온도 측정, 실내온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셔야 되는가? 그냥 측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온도계는 어디다 걸어놨어요? 벽에다 걸어놨죠? 그럼 그건 온도가 아니에요. 실내온도가 아니에요. 실내온도 측정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바닥에서 1.5m 있죠? 높이, 요 높이에요. 호흡소 높이에서 벽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해야 돼요. 거기 실내온도에 온도 측정이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온도를 어디에서 측정하냐에 따라 다 틀려져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죠. 맞죠? 기준을 잡아요. 그 기준을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몇 메다? 1.5m 위치에 외벽에서 1m 떨어진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측정해야 돼. 실제는 온도계를 매달아가 측정해야 됩니다. 벽에 걸어놓고 측정하면 안 돼요. 바닥에서 1.5m 높이고 외벽에서 1m 떨어진 위치가 실내온도 측정 높이입니다. 기본이. 그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고온도 이제 습구온도 그럼 보통 여러분들 근고온도하고 습구온도 중에 그러면 온도는 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고온도하고 습구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습구온도는 뭐가 영향을 이 대기의 건조상태 습도가 높아야 낮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물인 증발이 잘 됩니까? 건조할 때 물이 증발이 잘 됩니까? 습할 때 물이 증발이 잘 됩니까? 건조할 때죠. 그러면 보통 이 습구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보통 습도가 높으면 습구온도는 어떻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 습구온도는 습도가 높게 되면 이 습구온도는 자 어떻게? 낮아져요. 말을 잘못했네. 습도가 낮으면 습도가 낮을수록 습구온도는 낮아져요. 그럼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습구온도는 뭐하고 관계다? 습도하고의 관계다. 그래서 무슨 관계? 비례관계. 습도가 높으면 그러면 건조할수록 습구온도는 어떻게? 낮아져요. 그래서 습도하고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고 온도가 높아요. 왜? 대기 중에는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증기로 포함되어 있죠? 습도가 일정량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 온도, 근고 온도가 높게 형성돼요. 근고 온도가 높고 갖거나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보통 근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포화 상태입니다. 습기가 100% 있을 때는 증발될 게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가 동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고 온도와 습고 온도가 이 동일할 때가 자 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일 때는 포화 상태 습도가 포화 상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고 보통은 누가 높게 형성된다? 근고 온도가 높아요. 습고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습기가 증발하면 온도는 어떻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을 묻혀 놓으면 더 추워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름 같은 더울 때 좀 물 묻히면 증발되라고 했죠? 아, 주변에 막 물 뿌리고 난리죠? 더우면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노점 온도까지는 알아두세요. 이게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라는 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슬 노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무슨 온도다? 노점 온도다. 이슬. 물방울이. 이슬이, 자, 맺히기 이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새 자, 차량 몰게 되면 자, 승에 끼죠. 맞죠? 승에 끼실 겁니다. 맞죠? 혼자 몰면 잘 안 생기는데 여름이 합성하고 가면 끼죠. 오늘 차에 한번 같이 타고 가봐요. 한 명이 다 떨가지고 있으면 다 태워가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습기 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가 노점 온도다. 그런데 이 노점 온도는 뭐하고 영향을 준다? 올해는 이제 노점 온도 좀 알아놓아야 될 겁니다. 결로에 관련된 것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노점 온도는 습도하고 무슨 관계다? 보통 여러분들 저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습도가 높으면요. 여러분들이 차에 있잖아요. 차에 혼자 타고 계실 때고 있죠. 여름이 타고 계실 때 틀려지죠. 맞죠? 그래서 여름이 4명이 있잖아요. 5명이 꽉 찼죠. 타면 차 유리창에 바로 성에 낍니다. 왜? 실내가 습도가 높으니까. 노점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바로 성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타게 되면 어땠습니까? 습도가 낮죠? 습도가 낮으니까 노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가 안 끼는 겁니다. 혼자 탔을 때는. 맞죠? 항상 여름이 안 타보고 혼자만 타봤습니다. 참.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뭐하고 영향을 준다? 습도. 예, 습도. 습도하고 노점 온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 비례관계예요.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됩니다. 노점 온도는 높아져요. 그러면 쉽게 노점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쉽게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결로가 어떻게? 잘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로가. 결로 발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 환기를 해줘야 돼. 환기를 하면 결론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환기를 자주 해주면 돼. 그래서 차 몰 때 문 열고 달리면 안 생깁니다. 맞죠? 맞죠? 문 열고 달리면 안 생깁니다. 추워서 이제 결론은 안 생긴다. 성인 안 낀다는 겁니다. 그거 좀 보시고. 아 그런데 요새 이제 새벽 이럴 때 보면 밤에 이제. 밤 넘어서 있죠. 추워지면서 각지 추워지니까 안개 많이 끼죠. 맞죠?
안개 끼니까 이제 앞에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안개 하도 묻어가지고 이제 새하얘지죠. 자,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시옷에 상대습도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더 알아두시고, 자, 이 상대습도는 이것을 상대습도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습도, 단위는 퍼센트고요. 상대습도는 퍼센트고,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상대습도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분모는 공기 온도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것이 상대습도입니다. 그런데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많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은 줄어듭니다.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런 산맥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운 거죠. 여기가 바다였어요. 찰랑산. 강이나 바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공기가 있는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에서 이거는 30도씨 공기라는 겁니다. 30도씨 공기가 있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커요? 그런데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해발 100m 올라가면 보통 100m 올라가는 데 대해서 온도가 몇 도씨 하강합니까? 마이너스 0.5도씨 맞죠?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0.5도씨 하강하잖아요. 보통 100m 펴고 올라가는 데에서 0.5도씨가 하강합니다. 맞죠?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됩니까? 낮은 온도의 공기는 여기에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m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몇 도씨가 떨어집니까? 5도씨가 떨어지겠죠? 5도씨. 2000m 오면 자, 10도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요, 공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2000m 올라와서 자, 20도씨의 공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도씨의 공기하고 20도씨의 공기는 뭐 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틀려져요. 맞죠? 그러면 얘는 적게 포함할, 얘는 많이 포함할 수 있지만 얘는 적게 포함합니다. 그러면 100% 이상 되면 비를 내려가야 되죠? 뿌리, 비를 내리고 어디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고온 건조 현상이 생기죠? 보통 내려가면서 100m 하강하면서 몇 도씨 증가합니까? 1도씨가 증가되죠? 어? 학교 다닐 때안 배웠어요? 아, 이건 우리 이거 가르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학교 때 생각. 학교 때 옛날 수업 들은 거. 몰라, 나는 이거 가르쳐줄 때 열심히 들은 거 기억이 생생하네. 자, 그래서 이 내려오면 보통, 그래서 고온 건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산맥 있죠? 영서 영동해가지고, 맞죠? 팬이 현상 배웠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그럼 통과하고. 그럼, 저겁니다. 저, 뉴질랜드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한쪽은 비가 많이 내리고, 한쪽은 이렇게 그런 형태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많아져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돼. 또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을 한다는 건 공기 온도를 올린다는 거죠.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그냥 공기 온도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커지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커지니까. 자, 여러분 이거죠? 보통 이거지? 나는 상반신은 살이 안 찐데 하반신만 살이 막 찐다,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약간 틀리죠? 그리고 나는 살만 찐데 얼굴에만 살 찌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얼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이. 자, 변화. 이 공기를 가열하면 이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상대 습도는 변하는 겁니다.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게 기본이죠. 공기의 상대 습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딱 기억하면 돼요. 겨울철 난방을 기억하세요. 겨울철 난방. 겨울철 난방을 생각하시면 된다. 겨울철 난방. 그러면 겨울에 난방했을 때 건조해집니까? 습해집니까? 건조해지죠? 콧구멍 마르죠? 맞죠? 코딱지가 딱딱 마르잖아. 그 이유가 상대 습도가 뭐다? 낮아지니까. 공기 온도를 올리니까. 분모가 커집니다. 뭐, 사과, 원래 사과 두 개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처음엔 두 명이면 하나씩 먹으면 되죠? 인원이 많아졌네? 맞죠? 다섯 명이 됐네? 네 명이 됐네? 반쪽씩 먹으면 나한테 돌아온 게 적죠? 들어오면 확 먹어치운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변한다는 개념 간략히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기본을 잡아두시면서 자, 저 뒤쪽으로 넘겨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도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510페이지 보면 각종 공조방식 특징 나오는데 제일 먼저 자, 그 1번에 단일득도 방식이라 나오죠? 단일득도. 단일득도.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물을 보내주는 이런 것은 보통 배관이라고 하죠? 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겁니다. 득도는 무엇을 보내기 위한 것이 닥터입니까? 공기. 공기를 공급해주는 상자를 뭐다? 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득도는 어디에 보시는 거 나오는가? 페이지. 자, 518페이지. 자, 거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득도가 나와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아,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 쉽게 보는데, 건물 질때 보면 잘 보이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자를 틀어놨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백화점 천장 속에 이거 다 있습니다. 공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딱 됩니다. 그러면 덕트가 이제 공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 자, 물을 공급해 주는 건 배관이라고 하고 공기를 공급해 주는 상자를 뭐다? 덕트입니다. 보내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죠. 이게 덕트가 되는데 그러면 단일 득도라는 것은 득도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일 득도는 득도가 몇 개? 한 개라는 거예요. 득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득도? 단일 득도 방식이라고 해. 그러면 단일 득도 방식은 쉽게 이겁니다.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가지고 송풍기로 붙여서 딱도록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하는 부분이 득도인데, 이 득도가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면 이 단일 득도 방식의 경우는 이겁니다. 보통 자, 여름철에는 여름에는 냉풍 득도로 활용하다가 냉풍을 보낸 득도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온풍 득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온풍 득도를 활용하는 것이 단일 득도 방식이에요. 득도가 하나란 거예요. 득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백화점에는 이 단일 득도 형식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최근에 지어진 백화점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반 이 득도 방식 형태에서 이것을 단일 득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득도가 몇 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단일 득도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보면 무슨 풍량 나옵니까? 정풍량. 정풍량 방식이라고 하죠. 자, 이 단일 득도에서 이제 정풍량 방식은 자, 이 송풍량을 일정하게 해준다. 그래서
정풍량입니다. 정해진 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풍량 방식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채주는 송풍량을 일정하게 한다 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정풍량 일정하게 한다 해서 정풍량인데 송풍량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정풍량 방식이에요. 정풍량. 정풍량입니다. 정풍량이라 치하는 것은 송풍량을 뭐 하게 한다 해서 일정하게 해준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그럼 부하가 아이고 더위가 자 쉽게 여름철에 자 우리가 냉풍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 어이 사람들이 각종 너무 많이 들어왔대 부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량을 부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온도 가지고 조정 이거는 송풍량 일정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자 니은에 보십시오. 511페이지 니은에 보면 무슨 풍량 가변 풍량 방식이 나오죠. 가변 풍량 방식. 가변 풍량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아, 대전에는 가변 차례 없습니까? 가변 차로는 어떨 때는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막히는 게 틀려지잖아. 그래서 하나의 차로를 갖다가, 자, 출근 시간 때는 이쪽에서 가는 거하고 반대로 있죠? 그죠? 반대 왔다 갔다. 가변차로 있죠. 어떨 땐 다니기 갔다가 차단됐다고. 고속도도 가변차로 있죠. 에 많이 막힐 때는 있죠. 활용, 제일 갓길 있잖아요. 맞죠? 아, 여러분들 고속도로 탈 때 어느 차선 타고 움직이십니까? 제일 안쪽 차선, 막힐 땐 제일 안쪽 차선 타면 안 돼. 1차로 타면 힘들죠. 막힐 때는 보통 생각이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걸 생각하죠. 들어온 게서 많이 맥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이제 오른쪽 차로 있죠. 제일 그것이 제일 안 막히죠. 제일 천천히 가요. 아, 여러분들 통계 없이 막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차로별로 통계를 내놓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일 아니 보통 때는 제일 천천히 다니는 도로지만 막힐 때는 제일 빠릅니다. 제일 오른쪽에 왜냐하면 간혹가다 가변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빠져나가 옆으로 맞죠? 그리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가변 풍량 방식은 이겁니다. 이거는 풍량의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이 부하 변동에 따라 이 송풍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야. 송풍량을 변화를 주는 게 이 변화를 주는 방에 변화를 우리가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변 풍량. 이 가짜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가짜는 그냥 변풍량 또는 가변풍량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조절한다? 송풍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변화를 주는 방식이고요. 얘는 송풍량을 조절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풍량, 가변풍량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풍량 방식은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이래 공간이 큰데 하나의 층이 공간이 넓은데 그럼 백화점 하나의 층이 빵 뚫려있죠. 이런데 아니면 극장 같은데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좀 큰데 쓰는 게 정풍량 방식은 보통 단일 대공간 쪽에 쓰는 거야. 하나의 공간이 좀 큰데 이런 데 쓰는 것이 정풍량 방식이에요. 정풍량. 풍량은 일정하게 해주는 걸 정풍량. 이거는 풍량을 뭐다? 변화를 준다 해서 무슨 풍량? 가변 풍량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512페이지 보면 2번에 뭐가 나옵니까? 이중 떡더 방식 나와요. 이중 떡더.
자, 이중 득득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바로 뭐다? 득득가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항상 이것이 가능. 온풍 득득가 있고 그다음에 냉풍 득득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냉풍 득득하고 이 두 개가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가을이든 항상 온풍덕든 온풍을 보내고 냉풍덕든 냉풍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각 실에 여기에다 혼합상자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냉온풍을 혼합시키는 혼합상자를 갖다가 이거 각 실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냉온풍을 혼합상자에서 냉풍하고 온풍을 혼합하는 거예요. 온풍을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중득대야. 그럼 이중득대는 명심하세요. 득대가 몇 개다? 두 개. 득대가 두 개라서 무슨 득대? 이중득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비용은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쉴 데 없이 여름에 맞죠? 냉풍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뭐도 만들어서 온풍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온풍하고 냉풍을 동시에 섞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많아요. 저거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 방식이 이중득대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중득대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냉온풍의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중득대 방식은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거야. 냉방하고 난방을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름이 왔는데 저 에스크면은 우리는 너무 덥다 해서 냉방을 되고 아니면 난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 냉난방을 할 수도 있고 겨울에 냉난방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방식? 이중 득득 방식이 됩니다. 이중 득득. 자,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입니다. 보통 시험은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건 나왔어요. 가변 풍량 방식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변 풍량 방식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라고는. 그럼 정풍량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넘겨보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자주 보는 거 병원 가서 보는 거 하나 합시다. 사무소 이런 데서 보는 거. 자, 페이지 515페이지 보시면 6번에 펜콜 유닛 방식 나오죠. 이게 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거 볼 수가 있어요. 병실에 보면 병실에 6인실이든 있죠? 이런 병실 아니면 1인실이든 2인실. 요새 막 그래서 요새 저거 많이 올린다면서요? 1, 2인실 있죠? 그 비용을 무진장 높인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병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맞죠? 5병원마다 그래요. 6인실은 줄 서야지 돼가죠. 맞죠? 그리고 6인실이 있다면요. 일찍 있으면 나가라 해요. 맞죠? 나가라 해요. 맞죠? 태어나라 하죠. 아닙니까? 병원에 안 가봤어요? 나 때문에 가는 거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 가는데. 그리고 우리 딸내미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태어나라 하더라고요. 얼마 됐다고 태어나라 하더라. 그래 내가 나 전화 바꿔줄래? 여보가 자기 이야기를 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 한다카든 책임질 수 있으면 나가라고 퇴원시키더라고 그랬더니만 더 있으라 카데 제가 안 그렇다 책임질 수 있으면 나가라. 아니 애매한가 봐. 변종이라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야. 대학병원에서 판단을 못 내리 사례가 없대. 이 변종인 것 같아. 그래 자기네들도 애매한가 봐. 그래 확신이 있으면 퇴원식이라고 내가 이랬더니만 더 있으라 그래.
저는 저 가서 제가 보통 어디 야간에 가는데 어디 응급실이죠? 응급실에 가뭐 특히 조사 큰 조사하면 누가 사인합니까? 부모가 사인하죠. 맞죠? 부모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인 받고 조사했지 않습니까? 의사도 영 믿을 수 없는 의사들만 내려와 있어요. 당신들 못 믿겠대. 앞에 죽이고 있더라고. 실은 앞에를 죽이고 있더라고. 그래, 와, 내가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몰래 봤거든요. 애 잡고 있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잡는 애 봤거든요. 이랬거든. 당신들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고 오라고 그랬대. 수간호사 내려오시대. 거기 초보들이 있어가지고 못 꼽더라고. 척추에서 이거 뭐 빼는 거 있죠? 골수 빼는데 알을 잡더라고. 유습방인가 찔러가지고. 그래, 우리 애 바보 만들까 하면 잘못 찔러가. 그래, 잘못 안 찌르겠다고 사인해고. 제가 병원에 가서 쇼를 많이 했었습니다. 얘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은, 그래서 이 병원의 병실에 가서 제가 자주 봤던 건데, 아, 학원에도 있다. 펜콜 유닛 방식은 노량진 법학원에 있다. 펜콜 유닛 방식. 자, 쉽게 펜은 뭔가? 펜이 뭐예요? 송풍기죠? 송풍기고. 코일은 배관입니다. 배관이 배관을 코일이라 해. 코일. 그리고 유닛은 단위죠. 단위야 해놓은 거, 단위야 해놓은 거. 이 유닛이죠. 유닛. 그래서 쉽게 이 펜콜 유닛 방식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셨을 겁니다. 자, 뭐 이런데. 창문 아래에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창문 아래 보면 이런 박스 형태로 돼가 있죠. 여기 경사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요. 맞죠? 여기 조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맞죠? 요 소형 공조기를 요다 설치해놨거든. 여기 펜하고 코일을 갖춘 요 내부에 갖췄습니다. 갖춘 소형 공조기를 예,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형 공조기가 이 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실에 설치하고요. 이 실에 이 소형 공조기를 창문 아래 뭐 크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예,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창문 아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입니다. 중앙기계실에서 이제 배관으로 여기 이제 배관으로 여기다 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배관으로 겨울에는 온수 공급을 해 주고요. 온수 공급하고 여름에는 냉수 공급을 하는 거예요. 냉수를 공급해서 여기에서 팬이 돌아가는 겁니다. 팬이 보통 이렇게 안에 보면 두 개가 들어있었죠. 돌아갑니다. 되게 붙입니다. 여기 돌아가면서 붙이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펜코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고 뒤에서 펜을 돌리면 어떻게? 찬 바람이 나오고 뜨거운 물 넣고 이렇게 펜을 돌리면 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방식? 펜코일 유닛 방식의 펜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저기 쓰는 방식의 펜코일 유닛 방식의 호텔의 객실 같은데, 호텔의 객실죠. 그리고 병원 같은데, 병원은 병실 쪽에, 병실. 1인실, 2인실, 단실 같은 병실 쪽에 쓰는 거고요. 병실. 그리고 사무소 건물에도 좀 많이 써요. 사무소, 예, 건물. 이런데 펜콜 유닛 방식 형태가 꽤 많습니다. 펜콜 유닛 방식.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이 노량진 법학원에도 있는데 문제가 펜콜 유닛을 이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데 천장에다 설치해놨어요. 내가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서 이 아무것도 뭐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하는가만 여기만 뜨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기를 뜨거운 거막 붙이는 거 위에만 뜨뜻해가 누가 뜨뜻하다가 하는가 하면 선생님만 뜨뜻하다가요.
맞죠? 그리고 바람 맞는 학생이죠? 여기서 붙이는데 여기 딱 떨어진다. 이 학생들만 죽고, 그 다음에 샘은 떳떳해, 머리가. 맞죠? 더운 공기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 가죠? 그래서 아랫도리가 서늘하잖아. 그래서 겨울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담요 필요하죠? 물었다면. 특히 여성분들. 맞죠? 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요새는, 아, 무릎 단열을 오락기 안 넣나게 내가 못 따주겠네. 옛날에 보면 뭐 엄청 넣어놨는데 내가 싹 다 따줬는데 저 부산 이런 데는 그 무릎 담요를 오락기 무진장 넣어놨더라고요. 내가 무진장 빼줬지 않습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이런 것이 자 무엇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저뒤 넘겨 보십시오. 예. 그래서 521페이지 얘가 이제 치출구죠. 이제 닥터로 와가지고 있죠. 이 닥터를 통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일이 이제 나오잖아. 뭐 형태는 저런 형태 많이 봤죠. 그 아네모스테형이나 펜형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노즐형 핑거형이죠. 이런 거는 저런데 요새 역사는 이런 걸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서울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형태는 KTX 서울역은 이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간략히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치출구야. 치출구는 자 뭐다? 공기를 내뿜는 것이 뭐다? 치출구입니다. 치출구. 그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만 봅시다. 522페이지. 작년에는 냉동 설비는 쉽게 나왔는데, 자, 냉동 설비 보시면, 자, 냉동을, 여기서 냉동기는 저겁니다. 우리가 공조 설비, 에어컨이죠? 공조 설비를 돌리는데 필요한 냉동 설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냉동은 저 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음 얼리는 이죠? 그 냉동 의미가 아니라 공기 조화 설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겨울, 자, 여름에 냉풍을 만들어야 되죠? 맞죠? 거기에 대한 냉동 설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압축식 냉동기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압축식 냉동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에어컨. 집에 에어컨 있죠? 자, 에어컨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들 보면요. 가스 넣죠. 옛날에 무슨 가스 넣었었죠? 프레온 가스 넣었었잖아요. 에이, 에어컨에 가스 빠지면 냉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압축식 냉동기 있죠? 이 압축식 냉동기가 바로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에 에어컨. 생각하면 돼? 압축식 냉동기가. 그래서 이 압축식 냉동기, 이제 냉매를 뭘로 쓰는가 하면 가스 쓰죠? 가스. 가스. 그래서 이런 프레온이나, 프레온 가스는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죠. 암모니아 가스. 이런 가스 형태를 냉매로 활용하는 거예요. 냉매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압축식 냉동기예요.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는 그래서 냉동 사이클이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압축기, 이 가스를 압축시키는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가 있고, 응축기하고,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 이렇게 갖춰집니다. 증발기 이렇게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 있죠? 증발기 있죠? 증발기가 어디 있는가? 실내 있죠? 실내기에 이거예요. 실내기. 실내기 있죠? 여러분들 집에 딱 세워놓은 거 있죠? 그건 대충 그건 깨끗하게 청소하게 잘 보관하면 돼. 얘는 이 여기 이제 이게 실내기에 있고 실내기 이게 있고
시래기에 압축기하고 응축기 얘가 시래기에 있어요. 시래기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 팽창 밸브 있죠? 요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실내기에다 두는 회사도 있고 실외기에다 두는 회사도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약간 여기 두는 회사도 있고 여기 두는 회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런 프레온 가스는 이걸 압축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응축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막 불어내죠. 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방열을 해요. 여기서 열을 방출하는 데고. 자,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바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진 데가 여기에요. 정발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내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압축식 냉각. 그래서 이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를 뭘 쓴다? 이걸 쓰는 겁니다. 냉매. 가스를 쓰는 게 가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구동할 때 압축식 냉동기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지고 구동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이거는 구동 에너지가 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하잖아요. 코드 꼽아야지 돌아가죠. 맞죠? 압축식 냉동기 전기가 구동 에너지야. 그래서 이제 전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서 실외기를 밖에다 놔뒀죠? 이거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래서 이 소음 진동이 커요. 실외기 맞죠? 맞죠? 밖에다 놔뒀어요. 안에다 안 놔뒀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압축식 냉동기. 쉽게 여러분들 집에 돌리고 있는 에어컨이 무슨 냉동기다? 압축식 냉동기.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데 압축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다? 응축기 그리고 팽창 밸브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디에 있고요? 실외기에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어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얘하고 얘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열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에서 열을 뺏어가 증발기에서 열을 뺏어가 가져간 게 있죠? 냉매가스로 가져간 걸 여기에서 방출하고 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장이 났다 하면, 자, 이겁니다. 어디, 실외기가 고장난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실외기 마음대로 내두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외기 있잖아요. 여기서 방열을 해야 되는데, 방열 못하게 하면 어떡해? 안에가 냉동 냉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괘씸한 사람이 있거든. 실외기 팍 불어낸 데 있죠. 거기다 팬에다 앞에다 판때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나중에 고장 납니다. 뜯은 바로 툭 밀어. 그래도 나중에 자주 그러면 고장 납니다. 내가 옛날에 좀 저하고 정적인 밑에 현대자동차하고 한 번씩 했습니다. 강의하는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한 번씩 내가 그거 막 올라와요. 고장난 줄 알고. 누구 사람 불러가지고. 그건 내가 싹 치워놨습니다. 그러면 멀쩡하거든. 또 돌아가. 사람 불러만 돌아가고. 전문가. 자기네들 와서 모르고. 내가 자꾸 뜯어 붙였어.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기 무슨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래. 압축식 냉동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동 에너지가 전기니까 전력 소비는 클 거다, 작을 거다? 크죠? 전력 소비가 큽니다.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큰 거예요.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얘는, 자, 여러분들 소음 진동이 어떻게? 커요. 소음 진동이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실외기가 커요, 작아요? 작죠? 일반적으로 다 흡수시키기 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탑은 작습니다. 냉각탑은 밖에 실외기가 규모에 비해서는 작죠. 작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특히 여러분들 이거죠. 하나의 실외기 가지고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아주 좋아져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간략히만 보세요. 지금 초반 과정에는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 528페이지 보면 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한기 페이지 528페이지 한기 작년에도 나왔죠. 한기 분야가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기. 자, 한기는 자연한기가 있고 무슨 한기? 기계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자연한기죠. 일반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 온도차가 크죠. 거기에서 한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실내와 실외나 문 열어놓은 온도차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뭐다? 바람에 의해서 한기가 돼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지만 한기 되죠. 잘안 되죠. 일반 열어놓으면 한기가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름에 한기하는 거, 겨울에 한기하는 시간은 틀려야 돼요. 그러면 여름에는 한기할 때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열어놔야지 한기가 돼. 근데 겨울 같은 게 어떻게? 조금만 열어놔도 한기가 확 됩니다. 한기할 때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름은 시간 어떻게? 많이 열어놓으시고, 겨울에는 많이 열어둘 필요 없죠. 실내 난방의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모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겨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 여름에 한기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와이프가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안 닫아야 되니까 30분 한기하래 이래. 그것도 한 시간에 두 번 하래. 그럼 계속 열어놔라는 거잖아요. 한 시간에 두 번씩 한기하래. 30분. 그럼 계속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 말대로 내가 그랬죠. 한 시간에 두 번하고 30분씩 열어놓으면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자, 그래서 이 한기는, 그러면 한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인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529페이지 보면, 자, 거기 한기 횟수가 나와요. 디귿에. 디귿 봐요. 디귿 보면 뭐 나옵니까? 한기 횟수가 나와요. 한기 횟수. 자, 이것만 잡고 합시다. 한기 횟수는, 자, 필요 한기량을 갖다가 필요 한기량을 뭐로 나누는가 하면 실의 최적, 용적으로 나누면 돼요. 최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무엇이다? 한기 횟수입니다. 한기 횟수. 필요 한기량을, 한기량을 뭐다? 실의 최적, 부피로 나누면 돼. 실의 최적으로. 용적으로 나누면 돼. 최적이 용적 아닙니까? 용적. 나눈 게 한기 횟수예요. 한기 횟수. 그러면 이걸 얘가 앞으로 나온 필요 한기량은 자, 어떻게 되는가? 필요 한기량은 그러면 실의 최적에다가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기 횟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한기 횟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필요 한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한기량. 쉽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뒤에 딱 쉬운 거예요. 자, 이겁니다. 실의 최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의 한기 횟수는 얼마 된다? 시간당 0.5회예요. 아워 시간당 0.5회. 0.5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 한기량. 자, 과거에는 이게 0.7이었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5를 바뀌죠. 0.7에서 0.5회로 바뀌었습니다. 0.7이니까 애매하다는 거야. 한기하기가. 그래서 0.5회로 바꾸면 2시간당 한 번씩 하면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2시간당 한 번씩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집에. 합니까? 안 하죠?
집에 사람 없으면 관계없고. 몰라, 우리 집은 열어놔, 지금도. 지금도 문을 안 닫대. 지금도 열어놨어. 몰라, 삼삼을 먹었는지. 이상하게 덥대, 전부 다. 나만 추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0.5회, 0.5회입니다. 2시간 다 몇 번?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기본. 이 가장 기본 인식입니다.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자주 내고,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예요. 명심하세요. 환기와 관련돼서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면서 잠깐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